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마스크 벗고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2년 더 만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두 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스크 벗으니까 어떤가요? 아, 편하죠, 너무. 아직은 뭔가 벗은 게 눈치가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네, 다, 맞아요. 좀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출발! 아, 나는 이런 행동 정말 싫어요, 남자들. 어떤 게 있을까요? 큰 소리 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막 떵떵거리는 목소리 크게 내고 약간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가오라 그러죠. 네, 그런 게 허세. 예. 이런 놈도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막 모든 여자를 다 꼬실 수 있다. 약간 이런 네, 자신감이 많으신 분들. 그냥 비주얼 아니어도 그 사람에게 다른 매력이 전혀 안 보였나요 혹시? 남자를 볼 때 키를 봐가지고 눈치 없는 사람? 센스도 없고 매사에 장난이고 네, 섬세하지 못한 사람 헌팅하는데 대충 약간 내가 가라는 식으로 계속 눈치를 준데도 끝까지 있는 네. 그런 것도 좀 헌팅 했단 말이네요. 남친구 187에 존잘남인데 헌팅 했단 말이네요. 제가요? 유경원에서? 제가 한 적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받았네요. 네. 혼자 썸 타는 거? 다시 한 번? 혼자 썸 타는 거? 뭐 좀 디테일하게 작년에 학교에서 본인은 그 친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친구는 그걸 썸이라고 느꼈나요? 호의도 아니에요. 아니 호의도 안 베풀었는데 호감이 아니고 얘는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막 말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좋은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걔랑 연락한다면서 너 썸 탄다면서 에? 무슨 소리요? 걔가 그러던데? 네. 이거잖아요. 네. 자존심 세우는 사람. 싸울 때 네.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이제 무조건 내가 잘했다 이런 느낌. 그것 때문에 헤어지셨군요. 예. 아, 이제 이유가 표현에는 사랑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또 미안함의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리 괜찮았나요? 네. 예, 그렇죠. 역시 연애 전문가답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 꼬시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싫다는 거잖아. 네.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죄송한데요. 네. 안 꼬셔지더라고요. 예. 애 같은 거. 징징대고. 살짝 집착하는? 약간 징징대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고 그렇지 않아도 징징대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막 혼자 착각하고 막 그런 사람. 호의를 베풀었는데 얘는 이거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나한테 징징대고 실제로 그런 남자가 좀 많았나 봐요. 없진 않았어요. 예의 없는 거. 그분의 길빵하는 것도 그렇고 화나면은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 저는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해요. 귀찮게 하는 자꾸 거? 만나자 그러고 제가 집에 쉬고 싶은데 자꾸 나오라 그러고 그러면 좀 귀찮게 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본인 좀 호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만약에 사실 좀 맞아요. 괜찮은 사람이면 또 네, 좋아하면 뭘 해도 좋아요. 하나도 극혐하는 게 없어요. 사귀는 사이여도 너무 자주 만나자 그러고 이러면 좀 여사친 많은 거.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남고 나왔어요. 아니 그럼 남고 나온 남자를 만난 거지 본인이 남고를 보낸 것처럼 얘기를 나를 만나고 있지만서도 그냥 연락하는 여자가 많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싫다 극혐한다. 네, 네. 욕하는 남자 학교에서 아무한테나 화날 때 욕하는 거? 바로 욕 나오고 난폭한 사람? 약간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되면 난폭해. 역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난폭해지거든. 맞잖아요. 가오 부리는 거. 아, 똑같이 가오 섰는 거랑 약간 윗사람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거. 각자의 그런 패션 컨셉을 또 태평양 지중해 같은 느낌으로 뭔가 이탈리아에 있는 그 나폴리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여유를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 나의 의상 컨셉 25도 정도 되는 날씨에 털 입어가지고 살짝 포인트 아닌 포인트를 줬고요. 밝은 치마로 경영학과. 아 경영학과? 저도 경영학과를 자퇴를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리스 불가리아. 그리스 불가리아. 특이한 거 우리가 좀 몰랐는데 좀 그리스 불가리아는 좀 이런 좀 문화가 있다 혹시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야,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나? 왜냐면 이제 1년이니까 맞잖아요. 지금 이제 2학년이니까 맞잖아요. 아직까지는 또 1학년 때 좀 놀았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친구랑. 아 오늘은 단 둘이서. 내일은 남자친구. 밤 넘어가는 날은 단 둘이 만나고 여자랑 빨리 집에 가야 되는 날은 남자친구를 만난다. 아 그렇죠. 아주 알차게 보낼 것 같은 느낌이 좋습니다. 남자친구는 안 보이지만 남자친구 자랑 하나만. 187에. 존잘남. 너무 세상에서 제일 스윗하고. 하나만 하지 하나만. 아 더 이상 안 들려. 하나만 하나.
넘어가는데 하고 하는 순간 아 더 이상 듣기 싫어. 형 난 여자친구는 없는데 뭘 자꾸. 일단 두 분 다 굉장히 헤어스타일도 좀 상반되시고 어 뭔가 패션도 약간 좀 상반되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뉴욕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쪽에서 유학파 느낌이고 여기는 전통적인 약간 그 저희 남원 춘향의 도시죠. 예. 거기에서 북글씨 그림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아, 너무 보수적이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도 않은. 아 굳이 비유를 하자면 남자친구가 사귄 첫날에 여행가자 아 그건 안 돼 한 달 정도 기다려주고 그땐 돼. 아...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고 너무 또 꽉 막히지도 않고. 네네 약간 괜찮았나요? 네 실제로 한 달 안에 가긴 가나 보다 남친이랑 여행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음악을 해서 태권도 선수 했습니다. 아 진짜요? 아우 네. 말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다리 날라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 바로 가위차기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 춤추시는 분인가. 아 그렇지. 약간 걸스힙합 하시는 분인가 생각했는데 그 말 많이 들어요. 맞죠? 네, 패션 디자인. 자 그럼 패션 디자인 우리 과 학생으로서 네. 오늘 나의 패션은 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좀 약간 핑크색. 예. 오, 정말 핑크에 그냥 블랙인데 소화를 정말 또 잘하셨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이런 거는 좀 피하세요. 역시 이런 좀 꿀팁 있을까요? 너무 평범한 거 모두가 입는 거. 아. 좀 약간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탈색했거든요 연습하고 그 김에 불렀어요. 아 본인이 염색한 김에 친구를 부르는 되게 특이한 경우네요. 그렇죠. 친구에게 찾아가지 않고 네가 와. 아 강남이니까. 아 강남이니까. 그쵸 송파구. 아 송파구 여기도? 저는 송파구 바로 옆에 있는 하남. 하남? 네. 원래 송파구였다가. 아니 되게 재밌는 게 그냥 하남 하시면 되는 게 하남 하셔도 되는데 약간 좀 자존심이 있나 봐요. 아니 서울 가까운 잠실 가까운 하남. 맞아요 맞아요. 저 자존심 있어요. 완전 하남 아니거든요. 오늘 본인의 의상 컨셉은 혹시 어떻게? 힙합? 힙합? 그러니까 그룹 한번 타주. 자 그룹 한번 탈게요. 자 그룹 한번. 저 아닌가요? 좋아. 좋아. 저 이제 가구 디자인. 가구 디자인. 저희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가구 디자인은 유명한 가구 회사에서 이제 취직을 해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공방을 차릴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약간 회사에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이제 직장인인데 차리는 거는 이제 본인이 자영업을 하게 되는 그렇게 좀 이해하면. 쉽겠네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친구 썸남만을 친구의 연애를 도와주기 위해서. 혹시 뭐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좀 요청하던가요 친구가? 아 저희가 가져있어요. 저희가 그 친구 만나고 멋있다고. 아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 친구를 만나려면 우리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맞잖아요. 우리의 승낙이 떨어져야지 너는 만날 수가 있다. 통과 조건 어떤 게 있나요? 키가 커야 돼요. 키가 일단 기본 몇 이상? 친구가 키가 커가지고 네. 180 이상? 180 이상 일단 키가 좀 커야 되고 또 다른 또 통과 기준? 없어요. 키만큼은 통과인가요 무조건? 네. 그럼 뭐 검사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내가 봤을 때 말하는 거 보니까 마른 키인데 거기에 비주얼도 포함돼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봐봐 키만 180 넘는다면 야 남자 키 180 넘어 얘기하면 그래 그럼 통과하면 되는데 직접 본다는 거는 이건 비주얼도 본다는 거야 맞죠?